역시나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 둘씩 몰려들죠. 근데 여기는 주문 방식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1단계 하나, 2단계 하나 주세요. 네. 네, 저희 3단계 하나만 좀 주세요. 네. 저희 순한 걸로 1단계로 할게요. 짬뽕이요. 짬뽕이요. 주문하는 손님마다 숫자를 외치는데요. 불량까지 입혀내는 이 메뉴, 이 정도면 다 아시겠죠? 누구보다 빠르게 다른 국물과는 다르게 해장을 책임져줄 짬뽕입니다. 짬뽕 맛있죠? 아, 맛있죠, 맛있죠. 오, 아, 사실 뭐 짬뽕만 한 게 있나요? 그렇죠. 맞습니다. 또 빠르고 간편하게 이렇게 술 먹고 다음 날 해장하기 딱 좋은 음식이잖아요. 면 요리를 좋아해서. 맞아요. 아, 짬뽕 이거 참기 힘드네요. 그렇지. 대박. 아니, 세수해도 되겠어요. 크기가. 국물도 엄청 많고. 와, 그렇죠. 첫 입은 국물부터 떠야죠. 맞죠, 맞죠. 여기저기서 호로록 국물 마시는 소리가 한가득인데요. 저 만족스러운 웃음 좀 보세요. 이 칼칼한 맛을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? 칼칼해. 화끈하다. 아, 이분은 어제 과음 좀 하셨나 봐요. 담백한 맛은 또 빼야 된다고요. 고소해요. 고소한 맛이 저절로 느껴져요. 술 먹고 해장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몸도 딱 개운해지고 몸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. 되게 좋은데요.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 해서 주방을 들여다봤는데요. 특별한 육수 비결을 알려주겠다며 뭔가를 꺼내오는 사장님. 짬뽕의 닭발이 웬 말인가 했는데요. 육수에 쓰이는 핵심 재료라고 합니다. 사실 닭발은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. 이제 등뼈 같은 경우는 이제 중후석 배출이나 골다공증 예방, 뭐 피부 건강 원기 회복에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섞은 건데요. 사실 짬뽕을 먹게 되면서 좀 더 몸에 좋게 해서 음식을 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닭발과 등뼈를 넣고 13시간가량 푹 끓이는 것이 진한 국물 맛의 비결. 짬뽕 맛을 좌우하는 또 한 가지. 탱글하고 쫄깃한 면까지 찬물 샤워해주고요. 불맛 제대로 입혀줍니다. 와. 이게 무슨 고춧가루예요? 저희가 이제 태양초 고춧가루랑 이제 섞어서 이제 베트남 고춧가루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. 여러 가지 같이 배합을 해서 좀 매운맛이 좀 다른 가게보다는 저희가 좀 매콤합니다. 강력한 매운맛 원하는 분들, 바로 여기입니다. 단계별로 매운맛 조절이 가능하다고요. 매운맛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손님들의 입맛 맞춤 짬뽕 준비됐습니다. 얼마나 화끈할지 궁금하시죠? 저도 막 도전정신이 샘솟는데요. 매운맛에 일가견이 있다는 제작진, 짬뽕 3단계 모두 도전해봅니다. 짬뽕이 이길까요? 제작진이 이길까요? 매운 정도는 그냥 좀 적당한 짬뽕 맛 같아요. 아, 이거 먹었을지 모르겠네요. 이게 제일 매운 거잖아요. 네. 아우, 잠깐만. 색깔이 달라요. 과연? 1, 2단계는 가뿐히 성공했는데 3단계에 돌입하자. 고뇌에 빠지셨네요. 맵죠, 맵죠. 아니, 호기롭던 모습 어디 갔나요? 지금 흐르는 건 눈물 아니에요? 더 이상 못 먹겠어요. 3단계는 먹자마자 행복.